여러분,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 주먹만한 심장인데요. 심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매번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장을 손안에서 해결하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랩스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스카이랩스 대표 이병환입니다. 저희는 IoT를 활용하여 심장 질환을 관리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만성질환입니다. 심방세동 환자 수는 전 세계 약 1억 5천만 명, 한국은 100만 명에 달합니다. 40대 이상의 4명 중 1명에서 심방세동이 발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100명 이상은 본인도 모르게 심방세동을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 5명 중 1명은 심방세동으로 인해 발병하는데,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은 그 후유증이 커서 절반 이상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심방세동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심방세동 환자 2명 중 1명은 심방세동으로 진단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심방세동 관리 솔루션들을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기존의 심방세동 솔루션들은 종합도가 높지만 착용이 불편하고 데이터 통신 기능이 없어서 데이터의 보관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착용이 편하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종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디오 트래커 카트를 개발했습니다. 카트는 편안하게 손가락에 착용하는 것만으로 지속적으로 심방세동을 측정해줍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도 필요시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카트의 심박 측정 종합도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의료기기급의 측정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트의 심방세동 탐지 정확도 실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임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심방세동 탐지율은 90% 이상이며,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카트는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서울대병원과 심방세동 환자 데이터 1000 케이스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정확한 심장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카트를 통해 심장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와 질병 예측에 바탕이 될 수 있으며, 제약사에서는 대규모 임상 실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데이터를 통해 심장질환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스카이랩스는 이러한 비전을 위해 카이스트와 서울대 출신의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되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의대 교수와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제약사인 바이엘과 심장 건강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heart of the problem. 저희 스카이캐스트는 해결의 본질, The heart of the solution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